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탐가놀이 김 아니고 탐가놀이 김 사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레오나 편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레오나 고수 형님들은요 일렙부터 조금 남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진짜 많이 남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큐를 찍었다면 거리 재기를 통하여 큐를 무빙을 통해서 앞뒤 무빙하면서 큐를 맞춰주고 딜교를 해줘요. 그리고 2를 찍었다면 상대방 스킬을 맞춰서 상대방 스킬이 빠졌거나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2를 맞추면서 딜교를 해줍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딜교를 약간은 해놔야 킬각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저 정도 피지컬, 이 정도 거리 재기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레오나 형들, 왜 저 피지컬로 원딜을 하면 챌린저를 갈 것 같은데 서포터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잘하거든요 그 형들은. 자, 그리고 두 번째, 3렙 달성 시 마따의 거의 최강 챔프이기 때문에 1, 2렙 구간에서 설계를 좀 해놔요. 1, 2렙 구간에 딜교환을 통한 설계를 좀 해두고 그 다음에 3레벨에서는 킬각이 정말 기가 막혀요. 와, 이런 레오나 형들을 하면 똑같은 3렙 레오나인데 와, 우리 레오나 왜 이렇게 튼튼해? 이런 느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상대를 패버려. 뭐 다른 설명할 단어가 없어. 그냥 패버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레오나 형들과 꿈결하면 걱정거리 어렵잖아. 왜? 오면 그냥 2대3으로 패버려. 그냥 걱정거리 그냥 기가 막히게 점사하고 패버린 다음에 상대 서포터 스킬이나 원딜 스킬을 진짜 기가 막힌 플래시로 피해버려. 그리고 2대3 교환을 받아버리는 거지. 이거를 그냥 역전해버려. 야, 진짜 이런 형들 보면 존경스럽다. 진짜로 너무 잘하거든. 아, 그리고 네 번째, 아니 로밍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어? 로밍은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 마공점을 활용해서 미드 다이브 설계 혹은 적정글 우리 정글이랑 미리 해둔 와드로 패버리기, 뭐 이런 게 정말 기가 막혀요 이 형들은. 야, 정말 우리 미드 정글 형님들도 이런 레오나를 만난다 그러면 진짜 오야 오나 형아 입니다. 진짜로 그는 더 이상 보부가 아니야. 이 정도 피지컬이면. 자, 다섯 번째, 한타 페이지를 봅시다. 한타 페이지를 들어가면요 한타를 메이킹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명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나요? 플레이메이커? 진짜 빠른 멜리 그리고 상황 판단을 통해서 거침없는 이니시가 가요. 근데 이 이니시는 다 근거가 있는데 그가 칼을 꼽고 그의 궁극기인 해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팀은 이미 한타를 이겨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딜러의 시점으로 봅시다. 원딜러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정도의 레오나, 우리가 만난 솔랭에서 이 정도의 레오나를 만약에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은 뭐 오늘을 잊지 못해요. 하, 그는 라인 좀 붙어주고 로밍에 맵리 시야장아 그리고 한타까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풀어주시는 우리 오나 형님, 원딜러인 내가 너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형들한테는 사랑의 한마디 꼭 해주고 싶네요. 자, 다음에 봅시다. 다음 편. 자, 그냥 평범한 우리 솔랭에서 보는 레오나 형님들 한번 볼게요. 자, 이 형님들은 일단 1레벨 구간에는 뒤에 있어요. 뒤에. 대신에 무리하게 타고난을 치진 않고 2, 3렙 구간에 한 번에 킬각을 보는 형들이 많죠. 그냥 라인을 당겨놨다가 한 번에 킬각을 확 낚아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상대가 대처를 좀 한다, 이 상황에서 원딜이나 레오나의 실수거나 실수가 나오거나 상대가 굉장히 잘 받아친다면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마련. 왜냐면 1-1랩 구간에 설계를 아예 안 해놨기 때문에 3랩 구간에 한 번에 꽝 붙는 한타는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이 형들은 보통 이 극중률이 5할 정도이기 때문에 한 3, 4번 빗나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냥 썼어 한 레오나 형들 만들어준 가게는 뭔가 좀 애매하게 위험해가지고 뭔가 2-2 교전을 딱 하고 나면 교환은 1-2 교환 정도로 잘 되는데 1-1랩 구간에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3랩 구간에 꽝 붙는 설계나 한타 때 꽉, 아니 한타가 아니라 3랩이나 4랩, 5랩 구간에서 꽝 붙는 교전에서 1-2 정도 교환이 나는데, 이때 이제 보통 킬을 이 형들은 괴물 레오나 형님들보다 딱 하나 더 센 게 있는 것 같아. 범화 데미지. 그러니까 킬을 기가 막히게 먹어요. 먹는데 상대는 원딜을 킬 먹고 우리는 레오나가 2킬을 먹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해요 가끔. 아, 뭔가 내가 킬을 먹지 못하고 레오나가 다 먹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자, 세 번째, 멜리는 솔직히 그닥 잘하지 못해. 걱정글이 만약에 온다면 1-2 교환 정도? 근데 우리가 1이야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2야 상대를 하나 잡고 우리는 둘 다 잡는 이런 느낌. 자, 네 번째, 로밍과 합류가 상대와 비슷하거나 0.5초 정도 느린 것 같아. 이 형들은 맵을 그렇게 많이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뭔가 교전이 나면 반반 혹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레오나 챔피언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한 이상? 5할 이상은 먹고 가는데 5.5-4.5 한 이 정도? 조금 더 좋게 봐서 4-6 정도? 아, 이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규모 교전에서 워낙 챔피언이 좋다 보니까. 자, 우리 이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게 딱히 굉장히 강력한 자아는 없어. 그냥 팀원들 가는 대로 핑 따라, 바람 따라, 흐름 따라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핑 찍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있어. 다만 교전 시에, 그러니까 즉 한타 시에 CC가 워낙 좋고 챔피언 성능이 좋아서 1인분 하기에는 정말 좋은 템프. 자, 원딜러의 시점으로 봅시다. 원딜러의 시점으로 보면요, 사실 이런 레오나는 그냥 뭐 챔피언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그냥 사실 재미나게 한판 할 수 있다, 한판 하기 괜찮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이 X발 댕간놈들 같은 레오나들이 있어요. 와, 얘들은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멍청한 게 보여. 타군산 두 개 처먹겠다고 토막고 와. 다 토막고 피 3분의 1 남은 상태에서 뒤에 처박혀. 자, 그러면 내가 CS를 먹을 때 원딜러가 이미 레오나랑 처맞았으니까 CS를 먹을 때 또 처맞고 라인 선포시도 못해. 왜? 선라인에 그 타군산 두 개 먹겠다고 이미 댕쳐맞았거든. 두 번째 웨이브는 상대가 당연히 먼저 푸시를 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와, 이러면 라인전 조졌다, 레오나 상태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 진짜 여기다가 2스킬
이 스킬은 뭐 왜 이렇게 대충 쏘는지 모르겠어. 그냥 누가 봐도 안 맞을 것 같지. 누가 봐도 그냥 안 맞아. 근데 그하게 던져.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놓고 다시 뒤에 박혀. 이거 괴물지님 말을 좀 빌리면 진짜 싸대기 마려. 진짜 미친단 말이야 이러면. 와 진짜 그들이 만약에 어쩌다가 일을 맞춘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들이 어쩌다가 일을 맞춰. 그럼 뭐가 나와? 상대 정글이 뿅 하고 나와. 근데 이 맞추기 전 과정에서 이미 내가 핀을 총당히 찍어. 아, 상대 정글 바텀이야. 바텀이야. 걸지마. 하지마. 우리 정글도 바텀에 있어. 정글 찍지마. 하지마. 근데 굳이 일을 꽂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은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왜? 계속 쳐맞기만 했거든. 라인전에서 내내 쳐맞다가 각이 나왔어. 못 참고 그냥 꼽는 거야. 와 진짜 미친다. 이러면 이미 눈이 멀어버린 애들은 감정적으로 변한 애들은 방법이 없어. 두 번째, 라인전에서 만약에 상대가 레오나가 타운산 먹는데 방해하지 않고 운 좋게 라인 푸쉬를 했다고 쳐봐. 라인 푸쉬를 어떻게 했어? 그리고 턴 2랩을 찍었어. 근데 상대가 타워 옆에 있단 말이야. 근데 덕 타워 옆에 있으니까 이 레오나가 2를 꽂으면 타워를 쳐맞아. 근데 2를 꽂아. 그리고 타워 쳐맞고 뒤지거나 대딸피로 리플.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봤어. 너무 많아 이런 레오나. 야 도대체 왜? 왜? Why? 왜 꼽는 거야? 왜? 대체 왜? 왜? 어? 야 타워 사거리 AI 전에서 타워 사거리 한번 보고 와봐 진짜 얘들아. 이런 애들아. 어? 아니 너 모스트 레오나잖아. 어? 아니 근데 왜?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맵리면 솔직히 그냥 못해. 그냥 없어. 맵을 안 봐. 그리고 적정글이 오잖아? 그냥 죽어. 왜 죽을까? 타건산을 그냥 막 치니까. 대포가 오면 그냥 대포 치고, 근데 빨리 치고 라인은 상관없고 일단 난 돈을 먹어야겠어. 이러니까 그냥 무한 푸시 웨이브가 형성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걱정글이 개널 오겠지. 근데 우리는 웨이브를 쌓아서도 못 가. 왜? 슬로우 푸시를 안 했기 때문에 두세 웨이브, 뭐 네 웨이브 많게는 세 웨이브까지 모아서 상대 타워에 박아야 우리가 2대3을 할 때 이 웨이브가 한 챔피언 역할을 해줘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냥 타운산 막 치고 막 푸쉬하는데 어떻게 웨이브가 쌓여.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진짜로. 아 진짜 라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이가 계속 푸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가 많이 일을 못 맞추잖아. 그럼 그냥 지는 그냥 뒤에 처박혀. 어떡해. 라인은 중밀라야. 무조건 밀어야 되는 라인인데 이러고 뒤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교전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뒤에 처박혀 있는 레오나들을 더 동특이 뭐냐면 적정글이 오잖아? 오면 아니 Q 하나 꽂아주고 본인 플래시 있으면은 본인 플래시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버려. 원딜. 지가 웨이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원딜을 버려. 상대는 웨이브 그리고 프리징 하겠지? 그럼 그냥 그대로 게임 끝나는 거라니까? 미치는 거야. 너 진짜 잊을래? 이 말이 진짜 마렵지. 자, 네 번째, 로밍은 솔직히 거의 없어. 이런 레오나들은 그냥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합류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적정들이 뭐 우리 정부라고 적정들하고 조우해가지고 딱 싸우는 상황이다. 어? 그러면은 합류가 항상 늦어. 항상 늦어. 왜? 교전에서 주도권을 못 챙겨왔으니까 당연히 더 늦어지는 거야. 합류가 또 늦어져? 근데 또? 차라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 예를 들면 바텀에서 우리가 그냥 원딜을 상대 원딜이 합류하러 가는 걸 잘라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든살든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거를 원딜을 잘라먹을 상황에서도 굳이 원딜을 안 따르고 뒤늦게 합류해. 뒤늦게 합류해서 같이 뒤져. 그리고 말해 우리 정글한테, 아니 정글님 거기서 뭐함? 거기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을 못 만들어주는 거야. 레오나라는 챔피언으로 미리 핑도 못 찍었지. 내가 솔직히 미리 핑을 네가 정글한테 찍어줬어? 그것도 아니잖아. 와 진짜 미치는 거지 이러면. 첫 번째 안타 페이지로 들어갑시다. 안타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이런 레오나들은 원딜러로 시팅을 해야 할지 이니시를 해야 할지 고민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 눈에는 상대 원딜 혹은 미드 이것만 눈에 딱 띄어가지고 오로지 이니시만 해요. 근데 상대 조합이 CC 없는 암살자 조합인데도 시팅하지 않고 이니시에만 눈이 멀어서 그냥 앞으로만 가. 무슨 진짜 들소마냥 그냥 앞으로만 대가리 박는 거야. 어? 아니 상대가 CC 없는 암살자 조합이면 그냥 암살자가 들어올 때 Q 찍어주고 궁 쏴주고 E 맞춰주면은 앞라인부터 천천히 녹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 눈에는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이닛이라는 거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와 근데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상대 원딜이나 미드한테 우리 팀이 호응 못하는 거리에서 CC를 다 넣어둔 상태거나 이 마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스킬 못 맞추고 죽는 경우도 대다수. 원딜러의 시점으로 보면 나 그냥 너무 열받아. 그냥 이니시 챔프인데 이니시를 버러지만큼 못해. 타곤사는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치는 거야? 어? 너무너무 열받아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열받아. 한때 제가 가장 급혐했던 서포터들 중 하나예요. 레오나가 진짜 이거는 너무 열받아. 이니시 챔프가 이니시와 웬미를 못하게 되면 정말 정신 나가버릴 것 같은 것 같아. 정말 까놓고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버프만 주는 버퍼형 서포터가 250배 이상 낫다고 봐. 아니 그냥 250배 이상 나 진짜로 그냥 나 훨씬 좋음. 하다가 감정이 좀 격앙됐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썰을 풀어봤는데요. 혹시 공감들 가시나요? 자, 전 진짜 레오나라는 챔피언에는 요즘 또 1티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반해보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욕도 정말 많이 했어요. 멘탈도 와상창창 나가도 보고. 근데 우리가 또 바텀 라인은 이런 것도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바텀 라인의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바텀 라인을 골라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멘탈 조금만 더 붙잡고 솔랭 합시다. 솔랭 파이팅인데. 아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나도 맨날 멘탈 나가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냥. 오늘은 좀 서포터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어?